돈을 올려놓고 춤을 추고 비들고 울릉도 깊은 섬으로 아주 멀리 세면을 하니 번명전의 빙식에게 백사가 여일하고 만사가 되길 하게 소원 성취 축원 바르니요. 발언이요 하는 것은 또 약간 불교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다 구세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복 비는 방법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복을 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한바탕 그렇게 복을 빌고 나서는 또 이제 놀이를 해야죠. 네. 풍물패를 앞세워서 흰옷을 입은 마을 주민들이 춤을 추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의 축제 또는 재초복하는 그런 의식이 가정에서도 하지만은 사실은 마을마다 꼭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하는 축제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저렇게 풍물을 울리고 춤추고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한바탕 노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역시 영고나 그런 동맹 같은 데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 행사의 기록을 보면 며칠씩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고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렸다고 하니까 우리의 축제는 그것이 빠지면은 안 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가지 동맹이라든가 무천 연고 등의 축제가 바로 이 10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술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예, 규모가 적을 때는 그것이 나라 행사였지만 이제 마을이 발달하니까 이것이 마을 행사로 내려온 것이죠.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셋째 날 일곱 번째 경연팀입니다. 경기도의 민속놀이 용구제 이무기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이무기를 또 들고 다시 아마 저 위에 무녀가 뭐 올라탈 수도 있고 한 건데요. 고양군에 이런 행사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고 그 강 곁에 큰 소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소에 이무기가 산다고 본 거죠. 연못, 예, 큰 연못이죠. 네. 그러니까 용구라고 하는 말을 저는 처음에 그 소에서 한강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무슨 하구가 있는가. 네. 그러면 그 소에서 용이 나서 한강 쪽으로 나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자가 붙어서 네, 그런 그게 용의 전설과 관계 있는 좀 더 높은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강과 그 큰 소 주위 사이에 있는 좀 높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용구제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 소에 저 연못에 혹시 이무기가 무슨
행패를 부리지 않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무서운 이무기인데요. 모습을 보면 좀 해악적입니다. 예,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이건 상상의 동물이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호랑이를 무서워하지만 호랑이 그림 보세요. 호랑이 상을 보면 상을 찡그려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전부 눈을, 웃고 있어요. 네,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네. 이 이무기 역시 입을 벌리고 있지만 저것은 누군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껄껄 웃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네. 지금 한 사람이 그 용마루 저 집을 이을 때 네. 용마루거든요. 저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당이 아마 거기 들어가라고 명령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보통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아주 중병에 걸렸는가 아, 보죠. 그렇군요. 이럴 때는 이제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는데 저렇게 무슨 아주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무슨 이무기 신의 힘을 빌린다든지 해서 병을 고쳐주는 그런 건데 지금 주일은 12지산 그 상을 한 가면인데 저 가면을 참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안에는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겉은 지푸로 엮었는데 저것도 일종의 민속 공예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농기구 같은 것으로 내려치는 그렇죠. 혼내주는 거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옛날 사람들은 병이 들었을 때 평소에 느끼지 않은 아주 대단한 충격, 요즘으로 하면 전기 공문처럼 충격을 주면 그 충격으로 해서 뭐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의 병 고치는 방법도 발달한 것 같은데요. 네, 병자가 병이 나은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쳐서 오늘 다 편안하게 도와달라고 챙겨! 아, 우롱 챙겨! 도담 챙겨! 발명 챙겨! 조비로 조상 챙겨! 오냐 영산이야! 내 상문이야 내 상문이야 진상문이야 나 상문이야 따라든 상문이야! 애군 액설이야! 챙겨! 오늘 다 조비로 조상 챙겨! 군웅 챙겨! 사신 챙겨! 나 왜 상문이야 내 상문이야 동법이야 내 난굴 나라 묵신동법 흙을 달아 도신동법 내 돌을 달아 묵신동법 영산이야 군웅살이야 내 왜 상문이야 내 상문이야 어냐 영산이야 뭐 하여간 나쁜 귀신은 다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네 횡액풀이를 하겠습니다. 왜 상대사 쏙 쬐쳐서 그저 그냥 사려 상문이야 자 따라는 영산이야 자 챙겨 쎄쎄쎄 영산이야 이무기의
무녀가 올라탔습니다. 네. 네. 했던 사람들이 닭, 닭을 쥐고 있다. 그것을 이제 무녀에게 다시 네, 옮깁니다. 그것을 이제 이 무기 입에다가 집어 넣으면 네. 그것도 무슨 처방이 되는가 보죠. 그렇죠. 애기 달아난다. 네. 사람에게 있던 애기 닭에게 들어가서 그 닭을 네. 이 무기가 먹어 치움으로 해서 애를 물리친다 네. 하는 주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녀들이 또 이무기 등에도 올라타고 네. 네. 이제 이런 행사가 처음에는 제의적이고 무슨 상당히 그 신성한 면이 있지만은 지금 단계가 되면 이제 그 중요한 제의적인 것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정말 축제가 되는 겁니다. 놀이의 형식을 띄우는군요. 지금 이 무기 주변에는 깃발이 여러 개 꽂혀 있는데 전부 이름과 그 생년이 쓰여 있어요. 네. 무슨 뭐 박옥자, 뭐 갑자생. 네네. 이런데 이것이 서양 사람들이 그 도네이션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슨 공동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돈을 모으거든요. 네. 그러면 저런 것을 할 때도 자기가 돈을 내고 깃발을 만들어 꽂고 그러면 자기에게 그만한 이익이 온다 이렇게 믿는 거죠.
노래가 깽바리를 치면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굿 하면 처음에는 이제 신을 청해드리는 그런 의식들, 노래도 그렇게 청신을 하고, 그 다음에 오신을 해요. 신을 놀려요.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함께 아주 흥겹게 실컷 놀아야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송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머리의 구조도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지금은 뭐 각까지 덧붙일 수 있는 걸 다 덧붙여가면서 이제 노는데, 저것은 지전을 갖다가 저렇게 그어내요. 지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돈이 아니고 저 세상의 돈이거든요. 그걸 태웁니다. 그 지전을 지금 무당들이 의식에 썼으니까. 아. 그걸 이제 태우는 것은 마지막이 가까워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병자가 덮었던 그 용구제를 함께. 네, 그것도 함께 태우죠. 예. 이 한국 문화는 보면요, 가면도 만들어서 쓰고 놀이를 하고는 태우고, 제사에 축도 읽고 축문을 태우고, 좀 썼던 걸 없애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그 기록을 보존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성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일본 사람들은 뭐든지 한번 쓴 것을 자꾸 갈무리하니까. 네. 그걸 옛날 것을 자꾸 간직하는 그런 것이 좀 더 강하고요. 내려놓았네요. 네, 이제 막바지에 입는 것 같습니다. 한국 민속예술축제 셋째 날 마지막 경연식입니다. 경기 지역의 민속놀이 용구제, 이무기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청자들이 이런 놀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이무기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축제가 경기도 고향 한강변에 있는 마을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이무기가 아직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무기라는 존재가 어떤 건가, 용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용이 못된 것이 이무기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물이라든지 이런 아주 깊은 곳이 있으면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이 쏘는 무슨 실꼬리를 넣으면 몇 개가 들어가도 모자라지 않는다, 여기에 이무기가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됩니다. 다 이렇게 9월은 장다리고 날로 두공수는 초사흘에 다 오늘 고향시 왔습니다. 다 모든 애군살 다 제쳐서 그저 고향시가 편안하고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아유 농사 잘 짓게 도와주세요. 애군 액살 다 제쳐다가 그저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한바탕 노는데 저 춤이야말로 정말 멋대로 추는 춤입니다. 저기에 지휘자도 없고 뭐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는 규칙도 없어요. 멋대로 추고 또 금년에 했던 것은 다 태워버리고 내년에 다시 만드니까 내년에는 또 더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어떤 양식에다 딱 맞추어서 요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은 빨리 버려야 돼요. 항상 이분들이 만들기 좋은 재료를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정신적인 유산을 이런 형태로 잘 유지해가고 전승해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무기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마지막 뒤풀이의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민속예술경에 대해 준비하느라고도 또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농촌에서 좀 바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손해도 많지요. 일도 못하고 연습해야 되니까.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전부 같이 큰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고 와서 같이 놀고 이런 데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보상을 받고 아주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강으로 보내주겠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 무기를 보낸다는 말을 출해 바다로 보낸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강변이니까 한강에 갔다가 버리면 바다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네. 모든 질병과 애고는 이무기와 함께 강으로 흘러나가기를 비는 마음 담고 있습니다.